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TV 모니카입니다. 오늘 토요일 2시에 여기 멜번 스퀘어 사이트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멜번 스퀘어 사이트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 25명만 모집을 했는데 첫날 광고 올리자마자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은요. 2023년 호주 부동산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융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세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에 저희가 다 풀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이어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모니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호주 부동산 TV 모니카라 유튜브를 하는데 그냥 혼자서 했어요. 프리랜서처럼. 그리고 프로젝트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새는 이제 좀 알려져서 교민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해서 좀 맨파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병을 했어요. 중국인 친구들하고. 그래서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유니온홈이라고 여기 그래서 새로 최근에 설립을 해서 아까 앞에 파란 정장 입고 있는 친구랑 저랑 이제 공동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팀도 중국인, 한국인 같이 섞여서 지금 이제 세팅을 했고요. 자, 호주 부동산 가격을 이끈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구수 이게 이제 수요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주택 공급, 이게 이제 공급이 얼마나 많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호주 부동산에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물가, 공실률, 이자율, 실업률, 대출 가능성, 경제, 이런 모든 게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호주 부동산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팬데믹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많이 달라져 있나.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 금리. 12번 올랐죠, 금리가. 금리가 엄청나게. 저희 팬데믹 때 다 마이너스 금리 간다고 그때 이자율 너무 낮아서 다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자율 낮으니까 융자 80% 나오는데. 근데 이자율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서 지금 현재 2023년 9월에 4.1%, 지금 현재 금리가 4.1%고요. 그래서 3.8% 오른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GDP 성장은 당연히 팬데믹 때는 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5.7%였는데 지금 현재 2.1%로 7.8%가 오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피부로 느끼죠, 장 보실 때. 이제 물가가 당연히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였죠. 근데 지금 엄청 올랐어요. 6%. 6%면 사실 호주 부동산 물가가 3%에서 4%가 정상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은데 지금 6% 굉장히 높은 거고요. 실업률은 6.3%였어요. 팬데믹 때는 당연히 실업률이 높았겠죠. 근데 지금 떨어졌죠. 2.6% 떨어져서 3.7%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당연히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였죠. 3.2%에서 지금 2.8%. 임금 상승도 최근에 최저임금 올랐죠. 임금 상승률은 1.8에서 3.6%로 올랐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빨간색 표시는 부동산에 이제 플러스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는 거고요. 금리하고 물가는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불황이 오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뭐 임금 상승이 안 되고 경제 성장 이런 게 안 되고 이러면은 물가하고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이제 부동산은 제일 먼저 타격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금리가 이렇게 높고 물가가 이렇게 높아도 사실 부동산은 좀 아직까지는 크게 그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낙찰률도 저희가 보면 부동산 시장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경매 낙찰률이 2022년에서 쭉 보면 낙찰률이 되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듯 아직까지 호주 부동산을 살려고 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총알 장전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다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2022년에 코비드 끝나자마자 다들 집 못 사셔서 한이었어요. 그때 나가지를 못해서 집 살려고 되게 그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아요. 그때는 금리도 낮았고 그래서 2022년에 부동산 시장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경매 낙찰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 8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매 낙찰률이 대체적으로 75% 이상이면 매우 강한 시장이고요. 요 정도 해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가장 낮을 때 그때 금리 너무 많이 올라서 와 이러다 부동산 폭망하겠다 이럴 때도 62.5%였고요. 지금 현재 69.7. 경매 낙찰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핫하다 지금. 그걸 볼 수 있고 인구 증가는 요새 뉴스 계속 나오죠. 코비드 이후로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지금 해외 이민자 수 많잖아요. 코비드 때 그래프 보시면 없죠.
이때 못 들어왔죠. 다 나가거나 못 들어오거나 지금 2023년에 지금 피크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측 인구수입니다. 매년 39만 명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계속 들어올 걸 알고 있고 인구 증가가 부동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평균 가구 수가요, 특이하게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평균 가구 수가 가족 단위가 있잖아요. 요새 다운사이징 하려고 찾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 아들이 독립하고 딸이 독립하고 그래서 평균 가구 수가 옛날에는 가구 수가 많았으면 그래서 하우스 큰 거 이런 걸 했지만 요새는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이 한 채가 필요하던 게 두 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 호주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가구 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공실률, 렌트 가격 이것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다 투자자잖아요. 그죠? 공실률, 렌트 가격 상승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샀는데 렌트비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투자할 수익을 못 보는 거잖아요. 공실률도 팬데믹 때 보면 사실 공실률은 시드니하고 멜번 그래프 보시면 이주민들에 의해서 호주 부동산이 좌지우지 되는구나를 이때 팬데믹 때 확 느꼈어요.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들 보면 이게 조금 떨어진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시드니하고 멜번은 해외 이민자 수로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팬데믹 때 6%였죠. 근데 사실 공실률 6%가 되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실률이 10% 넘어가고 15% 이렇게 되면 이제 호주 부동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팬데믹 때도 정말 아무도 없었을 때도 6%라서 좀 그래도 호주 부동산이 크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공실률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공실률이 없다는 것도 호주 부동산에는 플러스 요인이긴 하고요. 렌트 가격 상승을 2020년 때 공실률 제일 높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체적인 그래프예요. 지금 특이하게 확 올라갔죠. 이거는 당연히 인구 유입 때문에 잘 살 집이 없잖아요. 렌트를 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 가격이 상승이 지금 혹시 렌트 한번 주위에 구해보시거나 하신 분 계시면 시티 지금 투베드 투바스가요 코비드 때 400불 못 받았거든요. 그때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 850불 넘어요. 투베드 투바스 투베드 원바스 800, 850불, 900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은 똑같잖아요. 지금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지만 렌트비가 거의 두 배, 네, 두 배 이상 뛴 데도 많죠. 네, 그렇게 부동산, 그리고 호주 부동산을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놨던데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게 80년대부터 지금 2023년인데 올라갔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오른 퍼센트예요. 오른 퍼센트. 떨어진다기보다는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호주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거래가 잘 없거나 거래량이 적거나 찾는 분들이 잘 없거나 경매 낙찰률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게 멈춰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또 조금 멈춰 있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할 때 만약에 왜냐면은 한국처럼 호주 부동산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안 하거든요. 꾸준해요, 꾸준해.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잖아요, 부동산은. 오르긴 해요. 근데 내가 뛰어들 시기가 이런 시기면 좋죠. 그죠? 좀 들어올 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80년 전체적으로 보면 롱텀으로 봤을 때 1980년도 이게 매년 오른 퍼센트예요. 매년 오른. 근데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20년이라고 쳤을 때 140%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140% 더 오른 거 아시죠? 더 올랐어요. 이건 그냥 평균으로 7% 매년 이렇게 오르더라. 생각해 보면 금리가 4%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은행에 넣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호주 부동산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현재 호주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까 가구 규모의 감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민자 수 증가 이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낮은 매물수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 건설된 인구 증가예요. 주택 건설이 지금 이게 완공된 가정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근데 팬데믹 때만 달랐죠. 팬데믹 때는 못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호주는 조금 건설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좀 부도 나잖아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시간이 또 끌리고 끌리고 인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조금 부동산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부 부동산 지원 많이 하죠. 나라에서도 집 사라 집 사라 퍼스트 홈 바이어 뭐 보너스 이런 거 주고 뭐 정부에서도 내가 투자해줄게 5%만 내서 뭐 융자해라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 낮은 공실률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자율 전망 요거는 요새 뉴스 좀 나오잖아요. 금리가 12번 올리다가 좀 멈췄죠. 한 3차례 동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조금 요건 이제 난주에 나올 건데 이제 이자율이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다들 대기 타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경매 낙찰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편이고요. 심각한 부동산 공급 부족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호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좀 네기티브 영향은 뭐냐면 주택시장 하락이나 심리적 문제가 좀 있어요. 금리 막 올라갈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팬데믹 때 사실 5년 픽스 묶어놓으신 분들 있어요. 론. 2024년에 풀려요. 이런 분들 지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금리 2%에 묶어놓으셨는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지금까지. 금리가 오르든 말든 고정금리로 묶어 있었죠. 2024년에 다 풀려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불안해요. 나 이거 리파이낸스를 받아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금리 높은데? 이런 좀 심리적인 게 있고 변동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고정금리 대출 만기 이게 아까 방금 제가 말했듯이 지금 만기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불안하죠. 가계부채 상황의 증가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실제로 진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가 무슨 상황이 있을까 보면요. 지금부터 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자율이 계속 올라. 그래서 예전에 호주에 1990년도에요. 15%인 적 있어요. 이자율이. 그때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때는 불황이었어요. 호주가.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12번 올랐는데 또 오르면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폭락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민정책 변경. 이민자를 안 받아. 너네 오지 마. 학생비자 없어.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호주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호주 부동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진짜 폭락할 수 있죠. 경제 악화 실업률이 지금 낮잖아요. 그죠? 실업률 낮은데 실업률 이제 2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이거를 이 융자를 어떻게 갚을 거야. 그죠? 그러면 정말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덜 불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금리는 이제 전문가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웨스트팩에서는 4.1이 최고치 찍을 거다. 4.1 이상은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23년 6월에 4.1 찍을 거다. 지금 4.1이에요. 네, 지금 4.1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말쯤에 2.6%까지는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CBA, 커머널스 뱅크도 4.1 찍을 거다. 맞죠? 4.1. 6월쯤 4.1 찍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024년 끝에쯤에 3.1까지 내려갈 것 같다. 다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NAB도, NAB는 4.35까지 찍을 거다.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11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되는지 볼게요. 4.35까지 예상을 했어요. NAB는. 2025년 초반에 3.1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ANZ. 똑같고. 한 번, 2024년 끝에쯤 한 번 0.25% 한 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동결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팍팍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난번 세미나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진짜 이렇게 동결됐어요. 그죠? 한 세 번 동결됐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했을 때가 5월이었거든요. 요때 한 두세 번 오를 거다 했는데 진짜 두세 번 올랐어요. 요게 이제 NAB 은행에서 예상했던 도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자율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Finance 최 대표님 모시고 융자 얘기 또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iFinance 대표 최형태라고 하고요. 본명 맞고요. 아직 저는 호주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영어 이름을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제 성인 초이로 제가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iFinance 하면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 저는 한국 마켓에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 회사고요. 제 회사지만 제가 지금 9년 차 운영 중이고 제 비즈니스 파트너 한 분 더 계시고 저희 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할 주제는요. 9년 동안 파이낸스 브로커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항상 묻는 그 커먼 퀘스천을 제가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아주 전문적으로 인베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왜 브로커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궁금해하세요. 굳이 은행에 가도 되는데 내가 왜 브로커를 써야 돼?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론을 하실 때 당연히 이제 호주에 사니까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텀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저희가 말하는 뱅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인 거고요. 이 랜더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대출 기관들이 한 네 그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론 프로덕트 뭐가 어떤 설계로 다른지 그리고 이제 론 페이먼트 상환 방법이 또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승인 과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론이 프로세스가 되는지 언제부터 브로커랑 뭐 은행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내가 왜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왜 브로커를 사용해야 되는지 브로커를 쓰면 뭐가 좋은지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은행에 가시면 만약에 CBA에 들어가시면 CBA의 상품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커에 이제 브로커랑 이제 상의를 하시면 저는 지금 한 40군데 정도의 은행이랑 제가 이제 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은행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은행의 이자율을 가져다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고 저는 대부분 탑 3를 뽑아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커런 마켓에서 가장 저렴한 이율 탑 3를 드리면 거기 탑 3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상황마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은행이 더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은행이 더 좋고 그 상황에 맞게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finance broker do all the legwork for clients. 그래서 제가 이제 팔로우부터 서류 제출부터 팔로우업 그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하실 때까지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은행에 가시면 한 명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 annual leave 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제가 고개를 맡으면 끝까지 해드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전문 조언. 제가 지금 9년 차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호주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마켓도 잘 알고 있고 은행마다의 다른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 코스트라고 한 거는 저희는 어떤 브로커들은 서비스 피를 받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받지 않고 은행에서 커미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서비스 피를 안 주셔도 상관없고 이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를 했던 게 a good broker will review your current home lo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브로커를 하시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브로커들은 그냥 론을 해주고 끝인데 저는 지금 9년 전에 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 제가 그 이유는 매년 제가 리뷰를 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9년 첫 고객 그분은 자녀분들도 저한테 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년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 어떠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합니다. 고객들과. 근데 은행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 말이 좀 비슷하지만 tailored advice 그게 뭐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어떤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맞춤형으로 재무 조건을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첫 고객이 아직도 제 고객이고 그분의 자녀들이 계속 저한테 집을 사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이 뭐 론을 하는 거는 딱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하신 뒤에 계속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나를 이해하고 있는 브로커가 있으면 이제 설명을 계속 안 하셔도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용어들 몇 개 말씀드리면 serviceability,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대출 상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컴 어느 정도 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해 드리는데 뭐 은행에 가시면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그런 고객이 계셨어요. CBA에 가셔서 이제 뭐 내가 얼마 번다 그랬더니 이만큼 빌릴 수 있어.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가 1년이 안 된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그런 걸 설명을 안 하신 거죠. 직원도 안 물어봤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사인하시고 세트면이 되기 한 달 전에 론 했더니 너 1년이 안 돼서 안 돼. 우리 은행은 자영업이면 2년 있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세트를 못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은행을 찾아드렸어요. 1년이 안 된 비즈니스 인컴으로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 브로커랑 상담을 하시면 그 조건에 맞는 은행을 제가 찾아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대출 뭐 집을 사시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진짜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또 알아보실 때 은행에 가시면 그 인콰이리가 크레딧 스코어에 뜹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크레딧 스코어라는 건 한국말로 신용조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뭐 전기세를 밀렸다던가 모바일폰을 밀렸다던가 해도 다 스코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면 equifax.com.au 가시면 무료로 제 신용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VR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Loan to Value Ratio. 그게 뭐냐면 하우스 밸류에 내 대출액이 몇 퍼센트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 빌리고 싶습니다. 90% 빌리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비율이 LVR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스코어. 그래서 1000점이 만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모바일폰이라든지 전기세 이런 게 늦지 않았으면 800에서 900 사이예요. 근데 500 이하로 떨어지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랑 퍼스트티어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크레딧 스코어를 모르고 그냥 은행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결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라고 하죠.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인슈런스라고 하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인슈런스로 아시는데요. 고객님이 돈을 내시는 거고 은행을 보호하는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인슈런스는 80% 이상, LVR이 80% 이상인 분들은 내셔야 돼요. 80% 아래에 빌리시는 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85%까지 빌린다. 그래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적어도 20% 디파짓이 필요해 하는 이유가 이 모기지 인슈런스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몇 군데 은행은 85%까지 모기지 인슈런스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은행들이 몇 군데예요. 그래서 그냥 뭐 CB에 갔는데 85%까지 빌리시면 한 7,000불 정도 내시거든요. 그걸 내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85%까지 여기는 모기지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85%까지 빌리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 7,000불 정도 세이브 하시거든요. 이자율은 한 0.3% 조금 비싸다고 해도 결국 제가 계산을 해봐 드렸을 때 모기지 인슈런스 그러니까 85%까지 그 웨이브 하는 은행으로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자율에 연연 안 하셔도
이렇게 모기지 인슈런스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은행을 잘 선택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상 빌리시면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시는데 특정 직업군이 있어요. 여기 의사나 뭐 변호사 계신가요? 솔직히 좀 그 불합리해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피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행이 이 사람들의 직업을 봤을 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90%까지 인슈런스가 없어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근데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일명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또 은행마다 또 틀려요. 그 그룹이. 그래서 은행마다 또 제가 자세한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들은 대출 기관인 거예요. 은행보다도. 그래서 은행으로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기관도 이제 렌더라고 하고 은행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호주에 이제 네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는 4 메이저. 그래서 웨스펙, CBA, NAB, ANZ. 뭐 이 은행들은 다 아시는 은행들일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프로페셔널 텀으로는 퍼스트 티어라고 부르는 1급 대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은 ING, AMP, Macquarie, Bankwest 그런 은행들 들어보셨죠? 그 차이점은 저가 은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티어부터는 브랜치를 많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이자율을 더 싸게 만드는 그런 은행인 거죠. 대표적으로 뱅크웨스트는 커먼웰스가 모체예요. 그래서 둘이 펄러시가 똑같아요. 근데 이자율이 낮아요. 뱅크웨스트가. 그리고 뭐 뱅크 오브 멜번은 웨스펙이 모체입니다. 그리고 세컨 티어는 이제 이 두 군데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가시는 은행입니다. 대출 기관.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사업을 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시려고 인컴을 많이 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은행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설 대출 기관. 뭐 한국말로 하면 사채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렌더로 허용이 되는 정식 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생각하실 때 뭐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아시다시피 변동금리는 variable. 그 금리, cash rate이 올라가면 variable도 올라가고 그 시장 마켓 따라서 같이 그래서 cash rate이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일단 단점은 불확실해요.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는. 가장 싼 variable rate이 한 5.8 정도? 12번 오르면서 0.25씩 12번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 장점은 flexibility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자산을 뽑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코티라고 하는데 그걸 뽑으실 때 전혀 규제가 없어요. 은행에. 그래서 내가 그 론을 뭐 다시 픽스드로 바꾸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바꾸고 다른 은행에 가시고 싶으면 또 아무 때나 가시고 그럴 수 있는 유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조금 높지만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고정금리가 훨씬 낮았어요. 변동보다. 그리고 픽스드는 제가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말처럼 그냥 고정. 그래서 한 은행에 5년까지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모니카가 말했듯이 지금 고정금리 했던 사람들 다 나온다는 이유가 19년까지 19년도에 고정금리를 하신 분들은 맥스 5년. 내년 초반까지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은행에서 5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점은 확실하다는 거. 내가 monthly repayment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버짓하는 데 굉장히 큰 이득이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집에서 돈을 빼야 돼. 그러려면 텀을 브레이크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코스트가 듭니다. 그래서 뭐 2년 텀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나오시면 그 나머지 1년의 이자를 내고 나오셔야 돼요.
그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투자 계획이 많으신 분들은 베리어블에 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자율이 높지만. 근데 앞으로 난 이 집 사고 한 5년 동안은 안 살 거야. 그러시는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율을 그러니까 상품을 고르시는 거지 이자율이 낮다고 낮은 거를 고르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자 뭐 변동이든 고정이든 이제 두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 및 이자 상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는 그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당연히 리페이먼트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위에가 높겠죠. 그리고 그 인트레스 온리는 이자만 갚으시니까 그 리페이먼트가 낮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 플로우를 많이 갖고 그 보유하고 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트레스 온리를 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굳이 내가 원금을 계속 갚지 않고 그냥 어차피 놔두고 내 돈이 모아지는 대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트레스 온리. 그래서 인베스터들은 거의 다 인트레스 온리로 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인트레스 온리 하실 때는 80% 이상을 빌리시면 할 수가 없어요. 80% 아래로 하셔야지 인트레스 온리 상환 방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그 저희 브로커가 하는 일이에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표인지, 첫 집을 구매하시는 건지, 뭐 투자를 하시는 건지 일단 전체적인 거를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월급 조건 아니면 지금 사업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상의를 하셔서 적합한 대출 방식이랑 은행 그러니까 그 랜더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다 ANZ 가고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제가 은행을 더 조언을 해드리고 그 뒤로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도 이제 브로커가 다 해드리는 거고요. 필요 서류라고 있는데 서류가 월급 받으시는 분과 직장인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현저히 틀려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거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걸 프리 어프로빌이라고 불러요. 그 프리 어프로빌은 90일 동안 일단 가능하고요. 90일 동안 집을 못 찾으셨을 경우에는 또 이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총 6개월을 그 프리어프를 받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집을 못 찾으셨다. 그러면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0일 안에 집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컨베이언서랑 솔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집 구매하시는데 솔리스터랑 컨베이언서한테 그 조언을 안 들으시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섹션 32를 이제 리얼리스테이트 에이전트한테 받으시고 사인하시기 전에 그거를 이제 컨베이언서나 솔리스터한테 제출을 하면 이제 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뭐 그 집이 environmental 그런 remit이 있는지 permit이 필요한지 나중에 지을 때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아실 수가 있고 그 집에 뭐 이상한 론이 껴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리스터나 컨베이언서가 오케이 하면 이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 뭐 프리 어프로브를 컨디셔널 어프로브라고 말해요. 원래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컨베이언서가 오케이 하면 이제 은행에 밸류에이션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네가 자기네 밸류어들한테 그 밸류에이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서류 제출할 때 80%를 빌릴지 90%를 빌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밀리언짜리 집을 살 계획으로 이제 80%의 가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80만 불 가승인은 받은 거예요. 근데 가치평가에서 90만 불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은행은 90만 불에 대한 80%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만 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8만 불이 모자라요. 그러면 못 사시게 돼요. 만약에 8만 불이 없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서류에 그 Subject to Finance라는 그러니까 Contract Sign 하실 때 그걸 꼭 넣으셔야 돼요. 그 규정을. 그 Subject to Finance라는 규정을 넣으시면 2주를 줘요. 은행이. Valuation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을 받으셔서 진짜로 이거 내가 1밀리언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은행이 이 집에 80%까지 빌려줄 거를 걔네가 다시 컨펌을 해줘요. 제 고객 중에 하나가 돈카스타의 타운하우스에 이제 사시는데 프리어프로블로 90%를 받으셨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했더니 뭐 집값은 그런데 이 집은 인바이런먼털 리스크가 4기 때문에 80%만 주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10%가 있으셔서 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 그 집의 valuation satisfactory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unconditional,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는 오케이, 우리 서류 진행을 합시다. 이게 최종 승인인 거예요. 그 뒤로는 솔직히 고객들이 하실 일은 서류에 사인하시는 것밖에 없고 이제 제가 팔로우업하고 해드리는 거고 이제 세틀먼트 할 때는 또 컨베이언서가 같이 그러니까 펄처스를 하실 때는 컨베이언서가 꼭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요 세틀먼트에서 컨베이언서가 해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일로 간 거는 또 리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은 컨베이언서나 솔리스트가 필요 없으세요. 그냥 브로커가 이 과정을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이거는 당연히 저랑 상의를 하시고 어떤 은행에 가시는지 그걸 결정하시고 이 아래 과정은 똑같습니다. 퍼처스나 리파이낸스나. 그렇지만 컨베이언스가 필요 없습니다. 리파이낸스는. 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끔 리파이낸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저랑은 자주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자율도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쉽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파이낸스 어드바이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집이 있고 세컨하우스를 살 때 그러면 이제 인컴이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뭐 지금 이제 뭐 와이프나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하면 이제 한 분이 한 3개월 일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3개월 동안 한 이 정도 버시면 이런 집을 구매하시기 가능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투자 기회를 제가 이제 같이 그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한 시기. 이거는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2년 전에 집을 살려고 이제 인컴을 확 늘리셨어요. 그랬다가 집 사시고 다시 인컴을 확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초이 씨 저 리파이낸스 하고 싶어요. 왔어요. 근데 인컴을 너무 내려놓으셔가지고 다시 그 다른 은행으로 가시려면 2년 전에 인컴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금이 또 3만 불 더 내야 돼. 근데 다른 은행으로 가봤자 이자율로는 만불밖에 세이브가 안 돼. 그럼 굳이 세금을 더 내시면서 더 싼 은행을 가셔봤자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래도 나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내는 김에 한 채 더 사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시기가 더 가장 맞을까? 그런 시기를 제가 또 판단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비슷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캐시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리파이낸스 할 때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줘요.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코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옮기실 때 해임하셔야 되는 그 해임피도 있고요. 그럼 다른 은행으로 가실 때 또 어플리케이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800불 정도 들어요.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근데 뭐 캐시백으로 2,000불 줘.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 굳이 그러니까 그런 고려 사항들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투자 전략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 어떤 식으로 이 론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냐면 SMSF라고 들어보셨나요? 셀프매니지 슈퍼 펀드. 그래서 내 슈퍼 애뉴에이션으로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 로컬 사람들은 SMSF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investment strategy by utilizing equity.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이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50만 불에 샀는데 지금 1밀리언으로 올랐어요. 뭐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 그러면 은행은 그 집에 대해서 80%까지 캐시를 빼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LVR이 현재 50%였어요. 그러니까 50만 불에서 50%였는데 집 가격을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1밀리언으로 올랐어. 내 론은 그냥 50만 불이라고 치고 그러면 80%니까 80만 불까지 돈을 빼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론 액수가 50만 불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불을 제가 캐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그 원금을 자꾸 갚으시는 것보다 가치가 올라가서 LVR이 떨어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이쿼티를 사용해서 인베스먼을 구입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테일러로 또 이제 개별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스코어 그것도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 고객이 한 20만 불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결격이 됐어요. 전혀 결격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결격됐다기보다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너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디가 도용당해서 한 9번이 크레딧 카드가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 리포트하고 그런 경우면 이제 이 이큐팩스 이런 데 전화하셔서 그거 다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를 올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에 제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브로커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한 가지의 상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iFinance에 오시면 많은 은행들의 많은 옵션으로 다양한 상품을 이제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MJ이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장 궁금한 그 호주 부동산 전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저보다도 저는 이제 그 전문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마이크 야든이라고 저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분이시면은 이제 다 아시는 분인데요. 40년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가이시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2023년 초에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말하는 가장 큰 현 상황의 문제 이제 모기지 스트레스 이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왜 호주 부동산은 강력한가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선 이 그 요이기 할아버지가 안경순 할아버지가 마이크 야든이라는 분이신데요. 40년 동안 이제 부동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호주에 인정 만든 부동산 전문가, 작가이자 해설가이시고 호주 50대 영향력 있는 생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 하비츠, 포어 하비츠,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주요 호주 신문, 금융 및 부동산 잡지에 기고되었고 상업 라디오에서 부동산 해설자로도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네, 2023년 초에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 아티클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비관론자들, 그 언론에서 말하는 비관론자들은 이제 항상 하락을 예측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언론 플레이는 언론은 자극적이고 납니다. 하락한다고 해야 클릭을 해요.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제 자기 이제 언론이 이제 좀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호주 부동산 지식 부족에 인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하나만 올라간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인구, 수요, 공급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영향이 있는데 하나 가지고 이제 언론은 다음 달에 뭐 내년에는 뭐 20% 내려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과거에도 항상 틀린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1990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렇고 팬데믹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그러면 호주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냐? 이걸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인데요. 2017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용 긴축이라는 그게 나왔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선거에서 네거티브 게어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좋은 걸로 끝났지만 이때 이제 최고점에서 최저점,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최고점에서 최저점이 9.9% 차이밖에 안 나요. 그때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가 안 되죠. 이제 9.9%가 최고의 하락이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이 분이 말씀하시기는 폭락 예측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종로지 폭락을 할 수는 없어요. 앞에 이제 모니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뭐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네, 호주 부동산은 그리고 상승 주기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장기적으로 호주 부동산은 너무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두 개의 아티클을 이제 뽑아 와 봤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언론에서 말하는 호주 주택 시장 하락 이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전부 다 언론에서 뭐 30% 내려간다. 어디는 뭐 50% 내려간다 막 이렇게 했죠. 이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은 뭐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거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20%가 떨어진다. 이때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오른다.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절대 사지 마라. 막 이런 종류의 그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부동산의 효과예요. 이제 2022년 9월부터 1년간의 변화인데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했어요. 언론이 전부 다 하락한다고 거의 80% 이상이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가장 큰 현황의 문제, 모기지 스트레스. 이거 말 굉장히 많죠, 요즘에. 모기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현 상황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그 이유는 즉슨 현재 호주 경제 강한 성장,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요. 실업률이 지금 호주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3.7%로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제 호주의 실업률인데요. 이게 가장 낮아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옛날에는 뭐 10%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죠. 옛날에 그 1990년도에 이제 글로벌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십몇 년 전에도 4%대였어요. 그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4.75%였어요. 지금이 금리가 막 엄청 높아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이제 심리적 위축이 있지.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 지나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된 그 세계가 많으니까 심리적 위축이 있지. 사실 금리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은행들 대출 가능성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은행은 아무나 대출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이 될 만한, 이 갚을 만한 사람들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자들이 높은 이자율에 굉장히 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호주는. 그리고 호주인 대부분 오프셋 계좌에 저축을 하고 모기지 사전은 사전 상환합니다. 이제 오프셋 계좌가 뭐냐면 그 주택 대출과 연결된 특별한 계좌로서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둔 만큼 이자가 줄어들어서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주택 구매자들이 상당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구입의 대략 절반이 빚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그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호주 전체는 1,030만 채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중 오직 600만 채만 모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사실 저는 진짜 생각이 든 게 아 참 나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저는 거의 다 뭐 전부 거의 한 80% 이상은 융자를 껴서 살 줄 알았는데 부자가 많더라고요. 부자가 이제 부자 만들면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반 정도가 모기지를 끼지 않고 캐시로 한 방에 사요. 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 주택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요. 이게 규모가 뭐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하락을 하려면 아주 큰 뭔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호주 부동산은 강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디파치만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건데요. 신규 건설이 부족합니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제 공급망 중단 등의 문제로 충분한 주택 건설이 되고 있지 않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건설 비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그래서 판매형, 임대형 부동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 이민이 증가해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잖아요. 호주에 뭐 사실 그 각국 나라에서 지금 호주가 1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오는 이민자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호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호주 역사상 현재가 가장 낮아요. 3.7% 아까 보셨죠? 그리고 대다수가 그 말인 즉슨 이제 대다수가 모기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임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에 비해 월세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호주는 엄격한 대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부실 대출이 없어요. 정부의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값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호주에서 대략 한국 돈으로 7억 정도의 집을 산다고 쳐도 이제 시티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2베드가 7억 정도 하니까 지금 월세 수익률이 모기지를 갖고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00불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6, 700불 이런 나라가 거의 호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30년도에 세계 해외 이민자 추세인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은 전 세미나 5월 달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전 세계 1위는 호주가 14%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한국이랑 일본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금 그리고 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출산율이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지금 0.67인가? 지금 한국이 그런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미래에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집은 지어지고 있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이제 작고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그런데 호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입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 이제 이 아저씨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야드니 씨가 이제 말씀을 한 건데요. 동네 중요성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을 돈을 내고라도 사람들이 좋은 동네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해요. 그 좋은 동네라는 것이 이제 병원 근처, 좋은 병원 근처. 이거는 이제 아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병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병원 근처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를 거고요. 우수한 학군 인프라. 학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교육이랑 관련이 있죠. 이제 자녀 교육도 그렇고 이제 학군이 좋으면은 이제 자녀가 만나는 그 다른 자녀분들도 이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작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학군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쇼핑 시설 및 마트가 있는 곳을
위치가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가 예를 들어 지금 멜번으로 예를 들면 동쪽이 좀 위치가 좀 많죠. 아시안들이 많고 좀 동쪽이 많은데 그거가 계속 좀 더 좋아지지 서쪽이 좋아질 가능성은 이 아저씨가 봤을 때는 낮다고 합니다. 동쪽에 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장 변화가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상승할 거고 수요는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전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옅은 색이 옛날 2012년부터 2022년도에 이제 인구 수고요. 인구 이제 나이별대로 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짙은 바가 2022년부터 2032년도에 이제 될 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수가 보면은 이제 15세 이제 24세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저희가 하우스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렌트해 봐서 봤겠지만 옛날에 하우스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뭐 도둑들이 드는 문제 그런 뭐 작은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메인테이넌스 그게 굉장히 힘들죠. 이제 뭐 잔디 깎아야 되거나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땡볕에 그거 깎는다고 그 잔디를 앞뒤로 깎아야 되지. 그리고 포섬 아 그 위에 막 다니는데 포섬도 소리 너무 시끄러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옆집 시끄러우면 옆집 개가 시끄러워도 굉장히 불편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하우스에 그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 집주인은 알았다 고쳐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뭐 고치는데 뭐 문제 생기고 앞에 수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하우스 문제가 있지만 뭐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새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현저히 작아요. 굉장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하우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젊은 층들은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만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전부 다 왜 타운하우스를 사냐 조금만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라. 근데 그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지금 4년 전인데 그 지금 타운하우스가 지금 1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아파트도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이 모니카 대표님한테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5천만 원이 올랐고 만약 그게 지금 있다면 이제 그 제가 월세 수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모기지를 갚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마 살고 있을 텐데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가 믿는 쪽으로 가라. 친구 말 듣지 마라. 무조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말을 듣고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지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 어카운팅의 대표 회계사 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한국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MJ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포지티브 기어링하고 네거티브 기어링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이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 부동산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연관된 분야예요. 구입하실 때, 유지하실 때, 파실 때 모든 거래마다 세금이 같이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관심 많으신 캐피탈 게인스 텍스 이건 뭐냐면요. 그 집을 파실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면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포지티브 기어링은 뭐냐면요. 렌트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하면은 포지티브 기어링이에요. 포지티브 기어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원래 내고 있던 소득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득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네거티브 기어링은 렌트 수입보다 지출이
렌트 수입이 지출보다 더 적은 경우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에서 이 마이너스 된 만큼 깎여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하면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원래 소득을 깎아서 세금을 낮춘다 하는 거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뭐 70만 불의 집을 샀다고 쳐볼게요. 요거는 그냥 example figure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3만 5천 불씩 번다고 가정을 하고요. 80% 대출을 빌려서 연간 6%씩 interest only예요. 내다 보니까 뭐 3만 3,600 불의 이자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관리 비용 내게 되니까 만 불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렌트로 3만 5천 불씩 벌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이 4만 3,6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8,600불의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감가상각이란 게 있어요. 감가상각이란 건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금상으로 마이너스가 계산이 되는 부분은 8,600불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된 거하고 감가상각 8,000불 더해져가지고 16,600불의 네거티브 기어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냐면요. 만약 내가 연간 수입이 한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소득세가 대략 한 2만 5천 정도 나와요. 세금 굉장히 많죠. 근데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16,600불 마이너스 나왔었잖아요. 이만큼 내 수입이 깎여서 1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8만 3천 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만 3천 불을 버는 사람의 소득세는 얼마냐면은 2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나는 똑같이 내 수입은 10만 불이지만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네거티브 기어링이 됨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5천 불 정도 절약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돈 낸 게 8,600불이 나간 것 같지만 세금까지 5천 불 절세된 걸 감안하면은 3,600불의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좀 돌아가서 좀 그러니까 이그램플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벌고 있는데 한 2만 불 정도까지는 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집이 만약에 몇 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소득세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투자를 잘 하셔서 집을 잘 사시면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디비전 43라고 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우리가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은 비용에서 그거의 40년을 계속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까 뭐 70만 불, 80만 불 집을 샀는데 건설비가 40만 불이 들었다라고 치면요. 매년 만 불이라는 돈이 그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내 비용을 지출을 클레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클레임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보다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그 감가상각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지어진 지 좀 된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이 지어진 후에 이제 뭐 리노베이션이 되거나 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디비전 40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집을 내가 투자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안에 뭐 이렇게 커튼도 있고 바닥도 잘 돼 있고 뭐 부엌에 어떤 뭐 오븐도 있을 수 있고 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 하락도 감가상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2017년 5월부터는 새로 건설된 투자 집에만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누가 살던 집을 내가 투자용으로 샀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감가상각만 따지고 본다면은 아예 새로 지어진 건물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이득이 많으신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네거티브 기어링하고 포지티브 기어링 계산하실 때 지출 우리가 클레임하는 걸 계속 봤었잖아요. 그 안에 세부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렌트 수입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내가 뭐 광고 테넌트를 구하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를 하시게 되면은 버디컵 피도 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운슬 레이트나 물세나 뭐 가끔씩 이제 랜드 택스 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가드닝 같은 거 하는 비용, 패스 컨트롤 그리고
보험. 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빌딩 인슈런스가 있고 랜드로드 인슈런스가 있어요. 빌딩 인슈런스는 건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클레임 할 수 있고요. 랜드로드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테넌트가 만약에 렌트비를 안 냈거나 아니면 그 의도적으로 데미지를 입혔거나 그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랜드로드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비용에 물론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를 맡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클레임할 수 있으시고 집에 대한 수리비도 모두 다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까지 포지티브 기어링하고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세금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인컴 택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구매할 때 이제 발생하는 가장 큰 세금이 뭐냐면 스탬 듀티를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아까 그 브로커님 말씀하실 때 집값의 80%를 빌리게 되면 20%의 디포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탬 듀티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5% 정도는 더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집값의 25%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대신 이제 스탬 듀티 같은 경우 내가 퍼스트 홈 바이어거나 아니면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완공되지 않은 집을 구입하시게 될 때는 스탬 듀티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랜드 택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내가 투자용으로 땅을 갖고 있거나 투자용 집이 있는데 그 랜드 밸류에 따라서 그 주 정부에서 택스를 또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카운슬 레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뭐 공원 같은 거 관리하고 뭐 그런 카운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피탈 게인스 택스는 앞으로 CGT라고 줄여서 부를 건데요.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캐피탈 게인스 택스 같은 경우는 호주 세법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어떤 걸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이 별로 임플리케이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고 계속 거주했다가 집을 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CGT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불에 샀는데 나중에 100만 불이 돼서 팔았다. 그래도 그 50만 불 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어진 거예요. 살면서 물론 이제 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죠. 뭐 레노베이션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래 있던 집을 부셨다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사시다가 팔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 뭐 2년 만에 한 번씩 뭐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시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거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의 형태를 띈 사업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지면서 보기 때문에 혹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내가 집을 샀고요.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렌트를 주다가 나중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CGT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집을 팔면은 CGT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해진 레이트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본인의 그 파이낸셜 이어에 소득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얹혀져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시기로 12개월 이상 소유하면은 그 캐피탈 게인 택스가 그 뭐 50% 감면된다라고도 알고 계신데 캐피탈 게인 택스 자체가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캐피탈 게인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집을 팔았는데 20만 불의 차액이 만약 발생했어요. 그러면 2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마치 10만 불을 번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개월 계산의 기준은 컨트랙트 데이트예요. 집을 사면은 컨트랙트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세트를 하잖아요. 세트를 언제 한 건 상관이 없고요. 컨트랙트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회계연도랑 내년 회계연도랑 보니까 수입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 자산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기왕이면 소득이 좀 더 낮은 회계연도에 이 자산을 판매하시는 게
세금 조절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거주 목적도 있을 수 있고 투자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거주하면서 동시에 방 하나를 쉐어를 줘서 쉐어생한테 쉐어비를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주한 집이었지만 국세청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컴 프로듀싱 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0만 불의 차액을 받고 팔았다 하면은 렌트를 준 기간 동안 렌트를 받은 그 포션만큼 퍼센트를 구해서 캐피탈 게인 택스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거주를 하고 있다가 난 아이들이 좀 더 컸으니까 좀 더 큰 집을 가겠어 해서 다른 집으로 갔다가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동안 본인은 다른 집을 구매해서 옮겨가서 원래 있던 집을 렌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해서는 캐피탈 게인 택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나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만 불에 샀다. 근데 이사 나가는 시점에 100만 불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팔았을 때 만약에 120만에 팔게 되면은 120만 불과 50만 불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120만 불과 100만 불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 거의 내지 않는 손님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인데 본인은 다른 집에 또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집은 놔두고 그리고 원래 집에 테넌트를 두고 렌트를 받고요. 이런 경우는 6-year rule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집에 대해서 마치 본인 집인 것처럼 해서 6년 동안은 이 집을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 택스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이사 나왔다가 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6년이 다시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냐면은 내가 다 나간 시점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렌트를 주던 집에 본인이 살다가 또 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며칠 동안 렌트를 줬고 며칠 동안 살았냐라는 걸 봐야 돼요. 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케이, 내가 며칠 동안 살았는 것도 알겠고 며칠 동안 렌트를 한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집 구매할 때에 대한 비용 같은 거를 내가 잘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은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좀 이따서 설명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캐피탈 게인 택스를 줄이는데 쓰는 그 잘 보관해야 될 비용들 리스트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구매할 때 본인이 서류 다 작성하고 서명 다 하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님을 쓰시거나 아니면 컨베이언서를 쓰시거나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비용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이 내가 50만 불에 샀는데 그분 비용이 1,000불이다. 그럼 회계상으로 50만 1,000불에 이 집을 산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 타이틀 서치 피도 들어가고 가끔씩 이제 밸류에이션 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은행은 피를 자기들이 그냥 내기도 하는데 손님이 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탬 듀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코스트 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내가 사도 되는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빌딩 인스펙터도 고용해보고 패스트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비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고용하신 분도 계신데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그삼플로 돌아가서 50만 불의 집을 샀어도 회계상으로는 뭐 55만의 집을 산 걸 수도 있고 56만의 집을 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 비용들 잘 기록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집을 팔겠다라고 하셔도 어떤 비용이 드냐면은 컨베이언싱 코스트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광고비 혹은 뭐 스테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침대 놓고 소파 놓고 액자 놓고 그런 비용도 이제 여기 코스트 베이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업체를 고용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대행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게끔 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캐피탈 게인 택스를 줄이는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제너럴하게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니카님이랑 유튜브 지난 촬영하기 전에 그 기차 가는 길에서
그 아티클을 읽었는데 CPA에서 말하기를 그 부동산 관련된 텍스 리턴이 90% 정도가 소득 신고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조심해서 비용들 같은 거 잘 보시고 클레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 펜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고치면은 그거는 그 회계 연도에 다 클레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계 뭐 아예 그냥 레노베이션 싹 다 해가지고 고쳐버렸다. 그러니까 임프루브먼트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들은 그 회계 연도 안에 다 클레임을 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나눠서 클레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준 거예요. 와서 펜스도 고쳐주고 그리고 집에 그 임프루브먼트도 같이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인보이스를 봐야 돼요. 고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였는지, 임프루브먼트에 대한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각각 같은 인보이스 같은 비용이지만 다르게 이제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것 같다면은 기왕이면은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다 아시면은 그냥 다 하셔도 되는데 아마 복잡한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비용이 실제로 내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업체들이 캐시로 하면 얼마에 해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기록이 남지 않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클레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런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료 제공이 안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업체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프터 케어 서비스 같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이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에 클레임이 되는 지출하고 나눠서 클레임해야 되는 지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의 수리비 뭐 이런 것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 랜더스 모게이지 인슈런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클레임하냐? 이게 아까 코스트 베이스로 들어가서 캐피탈 게인은 줄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해에 다 클레임이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잉 익스펜스라고 들어가서 이것도 몇 년 동안 또 나눠서 클레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레코드 키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부분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도 있고요. 여기 같이 일하시는 우리 승용 회계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나 아니면 우리 승윤 회계사님 찾으셔서 같이 또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영상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